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양서면 증동리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가격대가 있는, 예, 하지만 굉장히 보기 드문 그런 한옥 주택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현장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정면에 안 보이시고 이렇게 주차 박스와 이렇게 석축되어 있는 요 부분만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특이한 거는 주차 박스가 굉장히 좌측에 이렇게 고정적으로 한 대 주차가 가능한데요. 원래는 두 대 정도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 하셨던 것 같은데, 예, 지금 한 절반 이쪽은, 오른쪽은 지금 보시면 창고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계세요. 근데 창고인데, 예,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저희가 뭐 즉흥적으로 나왔는데 정리할 시간을 드린 것도 아닌데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고요. 창고 안에 또 보면 여기도 창고입니다. 예,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창고가 돼 있고요. 그냥 사무실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예, 창고 겸 뭐 사무실로 써도 될 만큼 굉장히 좋은 공간이 있고, 차량은 일단 고정한데 이렇게, 예, 철권으로 주차박스 아주 잘 만들어 놓으셨고요. 주변에 워낙 단지나 도로가 넓기 때문에 도로변에 주차를 하셔도 될 것 같고, 주변에 이렇게 공지들이 좀 있습니다. 빈 땅들이 있어서 주차를 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본 매물이 있는 이 곳까지 오시다 보면 일부 구간이 좀 도로가 좁아요. 그래서 길막힘 현상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약 한 100에서 200m 정도? 네, 그 구간이 조금, 저는 좀 그랬고요. 근데 뭐 거의 다 와서는 이렇게 뭐 도로 폭도 넓고 주변도 굉장히 좋아요. 혐오 시설이 전혀 없고요. 이렇게 산으로 폭, 이렇게 산에 안겨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 정도로 입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망권도 뭐 거의 산 정상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예, 그런 조망권을 또 가지고 있고요. 예, 장단점이 좀 확실하게 있네요. 자, 그러면 본 매물 외관부터 해가지고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매물 뭐 진입로라든가 주차박스 제가 다 보여드렸고요. 여기 지금 자연석으로, 예, 발파석으로 석축 작업되어 있는 부분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큼지막한 돌로 석축이 되어 있어서, 예, 그냥 튼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예,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튼튼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여기 이제 철제 대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이 계단도 이제 다 돌로 가공해서 만든, 이게 화강암인 것 같은데,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무암, 디딤석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올라오시면 이렇게 마당이 펼쳐집니다. 예, 보시면 이쪽에 이제 한 바퀴 한번 둘러볼 텐데요. 정화조 이쪽에 매립이 되어 있고, 정화조와 이제 야외 수도가 이렇게 붙어 있네요. 또 특이합니다. 그리고 항아리 위치라든가 이런 거,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계 따라서는 펜스 작업은 안 돼 있지만 좀 조경수라든가 꽃들이 굉장히 많이 식재가 돼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지금 요 소나무는, 예, 굉장히 좀 고가의 소나무처럼 보입니다. 크지는 않은데 굉장히 예쁘게 잘 관리가 돼 있는 모습. 지금 햇볕이 좀 역광이라서, 예,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야외 등 이런 것도 잘 돼 있고, 요 부분이 이제 텃밭입니다. 텃밭. 예, 텃밭이 이렇게 지금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집터하고 마당 부분에 약간의 단차를 두셨어요. 단차를 두셔가지고 텃밭도 밑에 있고 저 위에도 또 2단에 또 있고요. 예, 우측 요소나무도 굉장히 이쁘네요. 예,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쁩니다.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예, 이렇게 또 처마 밑에 이렇게 보면은 장작이라든가, 예, 잡석으로 이렇게, 예, 시공이 되어 있는 부분도 깔끔하고요. 여기 저기는 이제 뭘 좀 심어 놓으셨네요. 여기도 텃밭, 예, 이렇게 있고요. 여기 지금 판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창고입니다. 뭐 농기구라든가 각종 자재들, 예, 창고 이렇게 또 임시로 만들어 놓으셨고, 주택의 뒷부분도 보시면 석축 작업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모습 깔끔하고요. 주택의 뒷부분은 거의 다 이렇게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돼 있고, 지금 살짝 특이한 게 뭐냐면, 예,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화장실이 있어요. 예, 화장실, 세탁실 겸 화장실이 아담하게, 예, 외부 화장실이 있다라는 거, 이거 좀 살짝 특이합니다. 예, 특이하고요.
주택의 뒷부분 가시면 이제 이쪽에 보일러실 이렇게 보시면 네, 기름 탱크와 보일러가 이렇게 돼 있고요. 무슨 놈의 보일러실에 이렇게 황토 냄새가 예, 진하게 나네요. 참 특이합니다. 예, 성격이 보이는 거죠. 예, 이 관리 이제 소유자분의 성격이 보입니다. 너무 깔끔하게 모든 게 다 깔끔해요. 잘 돼 있는 모습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한 바퀴 뺑 돌다 보면 이쪽이 이제 그 취사용 가스인 것 같아요. 취사용 가스인데 아무래도 인덕션을 사용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가스가 없는 거 보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네. 여기에 문제 묘목 같은 것 같은데 화분도 많이 있고요. 또 나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사모님께서 그리고 이쪽에 아까 제가 현관 입고 올라와서 설명 못 드렸는데 관정 보이고요. 그리고 또 소나무, 소나무가 멋스러운 소나무가 세 그루 정도 식재가 되어 있는 모습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변 한 바퀴 이렇게 돌아봤는데 너무 정원이 예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본 집 중에서는 단연 최고입니다. 관리 상태가 너무 좋고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이제 한옥입니다. 한옥 주택이고 외장재는 황토로 다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부 나무 자재 같은 경우는 사모님께서 소나무라고 하시네요. 대들보 석가리 모두 소나무를 사용하셨다고 하시고요. 방 같은 경우는 뭐 편백나무로 또 마감이 되어 있고 한지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기와도 제가 정확하게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기와로 되어 있습니다. 전통 한옥 방식으로 예, 건축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외관 요 정도 보시고 바로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문은 또 특이하게 현대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들어가시면 전실이 있고요. 좌측에 원목으로 이렇게 신발장 시공하셨고 우측에 보시면 약간 특이하죠. 이게 거울도 있고 네. 이런 또 뭐 수납 공간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이 공간이 또 돼 있고요. 중문은 3단 슬라이딩 도어인데 예, 굉장히 한옥스럽게 이렇게 보시면 예, 돼 있고 예, 부드럽네요. 예, 넓게 좀 돼 있습니다. 자, 좌측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이렇게 돌면 바로 여기가 방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한옥 느낌이 당연히 강하지만 바닥은 자연 대리석으로 또 마감이 돼 있어요. 예, 이 주택의 예, 기초 공사를 하실 때 바닥 전체에 맥반석 돌을 미리 이렇게 시공을 하셨기 때문에 열이 이렇게 쉽게 가시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 난방비가 좀 절약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시네요. 네, 천장은 편백나무 마감 이렇게 돼 있고요. 도배는 다 한지로 냄새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냄새가 굉장히 좋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방이 있고요. 방에서 나오시면 이제 아담한 주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주방 보시면 약간 현대식하고 짬뽕이 되어 있죠. 인덕션이라든가 후드 이렇게 보시면 현대식하고 약간의 짬뽕 퓨전 되어 있는 예, 그런 예,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주방의 뒤편에 보시면 이제 미니 주방, 서브 주방이 하나 있고 여기도 꽤 넓은 수납 공간 있습니다. 김치 냉장고라든가 여기 또 2구 가스레인지가 있고요. 세탁기도 있고요. 예, 굉장히 넓은 공간에 예, 서브 주방도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좌측으로 돌아서 이제 거실인데요. 거실 보시기 전에 욕실 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욕실은 현대식으로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그냥 깔끔하게 다 천장도 원목 마감이 돼 있고요. 네, 이렇게 돼 있고 바로 이제 조금만 가시면 자 메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실 공간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천장 보시면 굉장히 뭐 고풍스럽고 멋있는 대들보가 두 개가 이렇게 딱하니 예, 건물을 받쳐주고 있고요. 다음 석가래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렇게 보시면 전통 방식 그대로 이렇게 예, 한옥을 건축하셨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강요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거실이 해가 너무 잘 드니까 느낌 자체가 이게 포근하고요. 아늑하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드네요. 예,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금 단열에 신경 쓴 것도 보시면 이중창 4중유리 샤시를 먼저 대시고 그 안에 내부적으로 또 이렇게 예, 문을 하나 더 그러니까 3중으로 보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3중으로 그래서
바닥에 맥반석도 까셨고 창호에도 이렇게 좀 신경을 쓰셔서 시공을 하셨기 때문에 뭐 겨울철에는 뭐 전혀 아무 문제 없이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창이 또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도 이제 집의 뒤편 이렇게 보실 수 있게끔 창을 이렇게 하나 내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또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 여기 굉장히 좀 넓은 안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같은 컨셉으로요. 바닥에 이렇게 자연 대리석 마감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창을 또 넓게 빼셔가지고 조망권 방에서 그대로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역시나 뭐 전체적으로 한옥 느낌 나게끔 네, 굉장히 예쁘네요. 자, 본 주택은 한옥 주택입니다. 전통 방식의 한옥 주택이고요. 방 두 개, 욕실 하나, 주방, 그 다음에 거실, 그 다음에 주방 옆에 이제 미니 주방과 세탁실, 뭐 이렇게 공간이 구비가 되어 있고요. 외부에 화장실과 그 다음에 보일러실이 별도로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제가 아까 이 부분을 빠뜨렸네요. 아, 너무 귀여운 이 부분. 이게 뭔가 싶었거든요. 네, 보일러 분배기입니다. 보일러 분배기를 인테리어적인 효과를 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불까지 안에 등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너무 귀여워요. 네, 아무튼 내부 이렇게 네, 보셨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한옥 주택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양서면 증동리는 앞으로 이제 향후에 들어서게 될 송파 양평간 고속도로에 직격탄을 맞는 그런 최고의 수혜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약간의 올라오는 길 경사도 좀 있고 길폭이 좀 좁은 구간도 있지만 아 도착하니까 너무 입지가 정말 산기슭에 이렇게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이런 조망권까지 보니까 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금액이 좀 비싸다고 처음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그렇게 무리한 금액은 아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하여튼 너무나 촬영하는 내내 좋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뭐 아무튼 뭐 한옥을 찾으셨던 분들 좀 많이 연락 주시고요. 워낙 이 한옥 매물 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잘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일단은 관심 가지셨던 분들은 문의 많이 주시고요. 날씨가 이제 많이 풀려 가는데 그래도 아직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자제하시고 또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기로 하고요. 예, 감사합니다.